내가 절대 등치를 보고 뭐 나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데, 야 진짜 돌도 씹어 먹을. 참 이게 내 안의 기운이 굉장히 본인은 좋아요, 힘이. 근데 그거를 표출을 어떻게 하고 사냐에 따라서 조금 본인 인생이 조금 달라진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객기가 돼버리면은 병신 되는 거고, 그게 뭐 알차게 내 일을 끌고 간다, 뭐 진짜 똑똑하게 끌고 간다 하면은 그 일로 분출을 진짜 해갖고선 잘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뭐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소리는 솔직히 안 나오거든. 공부 아예 안 했어요. 잘했어요? 아예 안 그래서 했어요. 이거는 뭔가 지혜도 갖춰져야 되는데 기운만 생겨게요. 한마디로 안에는 호랑이 기운이 있어. 그걸 어떻게든 분출을 하고 일이 됐던 운동이 됐던 분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에서만 굴리는 기운으로 지금 있지 않나. 이게 표출이 안 됐어. 그리고 아직 나이로도 지금 뭐 자리를 잡았어요, 뭐 했어요 이러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가 맞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해. 예를 들어 목표라던가 내가 장사를 해야겠으면 장사 이런 쪽 있잖아. 네. 장사 해볼 생각 없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누구랑 뭘 같이? 아, 지금 하고 있다고 장사를? 본업 따로 하고 있고 또 부업 따로 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분이 맞아요, 본인은 그렇게. 아. 표출을 해야 되는 분이 맞아. 그러니까 내 사주대로 어느 정도 가고는 있네요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세심하고 이런 쪽은 안 돼, 본인은.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고 이런 쪽은 안 돼. 네. 그냥 막 힘쓰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정말 잘한다고 소리는 나와요. 잘 하시는데 이게 조금만 가방끈이라도 조금 뭐 길던 해갖고서는 이게 그 이제 상식적인 어떤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돌릴 수 있었으면은 와 이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주였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딱 확고하게 정한 게 있으면은 남의 말 솔직히 안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너무 확고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운이 어디서 나오냐? 그속 안에 본인 안에 호랑이 하나 들어 있다니까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야, 이거는. 황호도 들어 있고 백호도 들어 있고 별게 다 들어 있어. 그 우리 힘내세요 할때 뭐라 그래? 그뭐 호랑이 기운 넘쳐나세요. 뭐 콤프로스트가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 근데 본인은 그런 기운을 너무 많이 내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일 말고도 장사라는 일 말고도 다른 걸로도 표출을 해줘야 돼, 본인은. 한마디로 안에서 기운이 그걸 표출을 안 하잖아. 안에서 기운이 이상하게 돌아가갖고 질병수가 빨리 와요, 본인 같은 아, 그래요? 경우는. 그러니까 기운을 돌리는 거를 우리 왜 기치료해요 막 이러잖아. 명상하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운동을 하시던가 그런 것들 장사로도 표출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라. 내 기운을 표출하는 게 에너지는 너무 넘쳐나.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향으로든 본인은 그렇죠. 기방출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기운이 안에서 뒤틀려갖고 질병으로 올 거다. 내 나이에 얻지 않을 어떤 질병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본인 나이에 뭐 당뇨가 왔어 이러면 이상한 거거든. 그렇죠. 그런 질병들이 먼저 올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건강, 내가 만약에 질병수를 탄다, 무슨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운 잘못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방출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돌도 씹어먹는데 이 얘기는 계속 나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그냥 본인은 하세요. 왜냐? 이런 점집에 와도 본인은 걸릴 거야, 아마. 걸른 방은 확실히 있어. 들을 소리 듣고 아닐 소리 아니고. 그게 명확해. 근데 정말 점집에서 이거 진짜 맞거든 하고 얘기해도 본인이 아니면 본인은 아니야. 그러니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기방출 하면서 너는 살아야 된다 남의 말안 듣고 그냥 이거는 진짜 이런 데서 보는 거는 참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있어요. 해요 돈이 되고 한다면은 단지 그 약간 우악스러운 게 있어 본인도 목소리도 좀큰거 같거든 나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 나한테 귀인으로 누가 들어왔는데 나랑 스타일이 너무 틀려. 목소리 좀 조금 작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 목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귀인이 돼버리잖아? 아,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귀인들을 조금 잘 활용만 하시면 본인은 반드시 백종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가로서는 일찍 조금 이제 장사꾼이나 이런 걸로서는 조금 일찍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내 사업을 하는데 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나이가 이르잖아. 근데 조금 더 일찍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왜 우리 남자들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은 보통 서른 후반은 되고 마흔은 돼야 돼요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거보다 일찍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고는 있는데 네. 더잘 돼야 되잖아. 더잘될수 아, 예. 있다고. 아, 이해하셨지?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잘될 수. 백종원까지는 아닌데라고 표현을 했잖아. 백종원가 큰 사업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반만 어치라도 본인도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잘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럼 너 꼴리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 남말잘안 들을 거잖아. 그리고 본인도 염려가 안 되는 게 내가 쳐낼 사람은 잘 쳐내거든. 그게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본인은 난 사업가의 기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성적이고 냉정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면은 사업이 힘들어져요. 장사도 힘들어지고. 근데 그래도 그렇지는 않다. 안착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볼것 같거나 이 사람 때문에 물이 흐려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쳐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성적이고 냉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업이나 장사를 잘 꾸려가요. 이런 점을 볼때 보면.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호랑이 기운 가지고 사셔라. 정이 많아가지고. 정은 정이 안 돼. 정으로 끌려다니면 안 돼. 사람 정은 따로인 거고, 네. 그 일에 대한 정이라는 건 솔직히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맞아.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걸 멘토라 그러나? 그런 분을 잡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있잖아. 뭐 어떤 사업가가 내 목표가 돼요. 이런 것들. 네. 그분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됐든 어쨌든 보고 배울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 옆에. 그런 분들을 보고 그걸 모토 삼아서 많이 배우셔서 더 크게 잘하셔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더 궁금하신 거. 지금 한 일이 꾸준히 잘될 것인지. 나는 본인이 자존심도 굉장히 세다고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주저앉으려고 해도 주저앉을 수 없게끔 본인이 만들 거야. 하루에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만들 거야. 그 기운을, 그 호랑이 기운을 거기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내가 보기엔 없지 않아, 본인은. 나이가 지금 29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회 경험이 있습니다라고는 못해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이 나이 치고는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있으시네 소리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가 특별하게 빠지지는 않아, 이 사주는. 단지, 너무, 무언가 이제 템포가 막 이제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무언가 빨리 달려야 되고 할 때, 그때만 정신 차리셔. 정신없을 때 좀. 정신없게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신 또또이 차리시고, 그리고 정확히만 하고 가시면 된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너무 흐지부지해지는 수가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독약이 될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을 하고 가시고, 본인 기운 잘 돌리시면서 방출하시고, 그 기운 잘못 돌렸을 때는 질병수가 빨리 올 거다. 나이 또래에 맞지 않는 질병이.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도 굉장히 잘 하고 가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앞으로 나이 먹을수록 무언가 내 손발이 됐든 아주 차지거나 아주 뜨거워지거나 등등등등 기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진짜 길을 잘못 돌렸다는 소리니까는 한약을 드시던 침을 맞으시던 뭐 운동을 하시던 그런 식으로 꼭 그거는 하고 가셔야 돼.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길을 그럼요. 잘못 붙이라면.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몇 번씩 계속 지금 생각이 뭐가 들거든. 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질병수가 빨리 오게
있구나. 아, 근데 그 생각이 들었구나. 그런 기운을 잘못 돌리게 되면은 뇌로도 문제가 올수 있겠구나. 뭐 뇌졸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거 한번 알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약간 행동력이 조금 느려지거나 반응이 느려지거나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은 무슨 장 본인 성격에 성향에 안에 그렇게 호랑이 몇 마리를 두고 사는데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기운 굉장히 잘 돌리셔야 되는 게 맞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잘 하고 가셔라.